내 차를 지키는 또 다른 눈, 바로 블랙박스인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블랙박스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올해 연말이면 설치 차량이 200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블랙박스 장착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단순히 사고 순간을 찍는 수단을 넘어 우리 생활을 바꿀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의 한 교차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택시와 반대쪽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추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인명사고를 낸 가해자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됐을 당시에 운전자가 신호위반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도 신호위반 사건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택시 운전자분도 신호위반했고 하차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지만 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감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온 차량. 자동차 블랙박스는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긴박한 순간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던 때도 있었지만 블랙박스 영상만 있으면 자칫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교통사고 전후 영상을 카메라로 찍어놨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가 없고 그야말로 그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의 문화가 더 좀 좋아졌다. 하루 평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 사고를 목격했다는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팔리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을 80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필요한 사람의 증거 확보를 도울 수 있어 유용하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을 봤을 때 한 사고가 한 사고를 보고 그 목격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 뭐 이렇게 그 현수막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수의 목격자, 저희 사이트가 활성화가 됨으로써 다수의 목격자가 발생이 되면 피해자는 그 중에 한 영상, 저렴한 영상 하나만 구매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경수 씨는 자신의 차량에 무려 19대의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전방에는 모두 6대의 블랙박스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비한 블랙박스는 물론 야간에도 실내 탑승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적외선 블랙박스도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착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9개까지 늘었고요. 거의 또 장착하다 보면 이제 저의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경수 씨에게 블랙박스 촬영은 사진을 찍는 일과 마찬가지로 여가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라져가는 재래시장을 담은 영상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데가 있었다. 이런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이마트라든지 뭐 대형마트 때문에 많이 사라져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거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영상으로 남겼다면서 추억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정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도로를 달리다 포착된 불법 유턴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국민 신문고에 올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위반한다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거의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까지 위반을 하는 거는 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유턴과 차선 위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데도 블랙박스가 활용되면서 달리는 감시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점도 많죠. 일단 아무래도 기사가 좀 조심 운전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이 블랙박스를 달기 전에는 굉장히 막 난폭 운전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난폭 운전도 많이 줄고.
차창 밖으로 던져지는 담배꽁초. 이들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잡아내는 건 뒷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입니다. 정부가 꽁초 투기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는 운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꽁초 투기 신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가 언제나 도로 위를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 교통문화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CCTV 하나씩 다 달려있는 거잖아요. 일반 CCTV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내 옆에 모든 자동차들이 블랙박스에서 내가 움직이는 걸 다 지켜보고 있다. 이리 생각하면은 함부로 신호 위반하고 함부로 중앙선 침범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심하게 되겠죠. 움직이는 방범용 CCTV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 주택가. 아무 이유 없이 멀쩡히 주차된 차량 5대의 타이어에 구멍을 낸 40대 얼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미궁에 빠졌던 연쇄 절도사건 용의자의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잡히면서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뛰어난 기능과 역할 뒤에는 다양한 부작용도 생겨났습니다.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 고스란히 인터넷 포털에 돌아다니는 만큼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촬영 사실을 모른 채 주차된 차량 앞에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 모습도 올라와 있습니다. HD급 화질을 자랑한다는 최신형 블랙박스를 직접 차량에 설치해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도로는 물론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생생하게 잡힙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모습이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사람들 얼굴 보일 만큼 그 정도로 HD 화질인지 몰랐는데 이제 얼굴 보일 정도라니까 그게 또 어느 용도로 쓰일지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찍힌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많이 나쁘죠. 이런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팔짱 끼고 가는 남자가 찍혔어요. 근데 불륜이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혼소송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블랙박스가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블랙박스가 무차별하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좌회전하면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할 공간이 충분했지만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은 것을 보고 그냥 돌진합니다. 지난 4월 차 안에 블랙박스 석대를 설치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노려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형제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뇌물을 얼마 안 되는 거니 그냥 다 안으십시오. 강제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 올 연말이면 블랙박스를 장착한 운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사고에 대비한 필수품으로 여겨지면서 이제는 택시를 넘어 개인용 차량에도 블랙박스 장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영상 블랙박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고 또 빨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부착 대수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엔 단순히 사고 순간을 찍는 수단을 넘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며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며 생생한 순간을 남기는 데 블랙박스가 쓰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 블랙박스를 차량에서 떼가지고 외부, 그러니까 외장 레크레이션이나 레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에서 벗어난 외주 패밀리를 위한 블랙박스 형태로 지금 현재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달리는 목격자인가, 파파라치인가라는 논란 속에 블랙박스는 우리 교통문화와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